Hello everyone, thank you for joining us again. Charlie's Bible English 구경수 영어 부흥의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배울 때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욱더 순종하려는 마음들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에 언제나 순종할 수 있도록 아버지 부드러운 마음 되게 하시고 영혼이 오늘 수업을 듣는 영혼들 가운데 힘든 영혼들 있으면 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일어나라. 아버지 영혼에 놀라운 은사가 있게 해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놀라운 능력으로 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In Jesus' name we pray. Amen. 계속합니다. 구경수. 조금씩 이제 영작이 되고 있어요. 우리 조금씩. 자, 3일 후에죠. 3일 후에. 3일 후에 뭘까? 3일 후에. After 3일 그대로 해야 돼. 그대로. 3일 후에니까 3 days after. 3 days after. 우리 와이프 같네. 3일 후에. 3일 후에. 3 days 뭐라고? 3 days 3일 전에는 뭐야, 그러면? 3 days before. 그렇게 외워야 돼. 그 3일 후에. 3 days after. 자, 예수님이 뭐뭐 하신 3일 후에야? 3 days after. 글씨를 잘 써달라고 해가지고. 글씨 잘 쓸게요. 3 days after. 아니, 뭐라고 하시는 것 같아. 지금 아무도 뭐라고 안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3 days after. 미래를 생각해보니까. 글씨. 3 days after. 예수님이 Jesus. 글씨 잘 쓰네, 나. Jesus. 3 days after Jesus. 자, 돌아오시다죠. 돌아오시다. 가버나움에니까 투지. 투. 그죠. 돌아오시다. 뭐 돌아오시다. Came back. 아, 좋아, 좋아, 좋아. 돌아오시다. 뭐라고? Came back. 이제 슬슬 되는 거야. 한 13강 하니까 이제 되네요. 13강 하니까. Came back. 아니, 뭐 써도 돼? Return. Return 해도 되고. 자, 뭐라고 했지 지금? 그래. Step back 해도 돼. Step back. Step back. 근데 스텝백을 하면 어때요, 이거는? 방금 나갔다 돌아온 거야. 워크백 해도 되겠지, 워크백. 이것도 뭐야? 방금 나갔다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이 두 개는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가능하긴 하는데 안 된다, 그죠? 아니, 가능해, 가능해. 가버나움에 돌아오죠. 가버나움에 to? 케이퍼나움 해봐, 케이퍼나움. 케이퍼네움. 케이퍼네움. 가버나움에 돌아오신 후에 3 days after 해봐, 3 days after. 자, 돌아오시다 뭐라고? 돌아오시다? Came back. Came back. Retu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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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back. Step back. 여기서는요, back이니까 뒤에다 into를 써야 돼요. Into Capernaum. 그지? 왜냐면 어디 들어갈 때만 쓰는 거거든, 이게. 그래서 step back into.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셨다.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step back into Capernaum. 역시 성경이 좋다, 그죠? 아, 앞에 강의보다는 step back into Capernaum. 그 소식이, 그가 집에 있다라는 소식이야. 그 소식이야. 그 소식이 뭐야? 그래, the news. The news. 잘 생각하세요. 잘 생각하세요. 자, 뉴스는 말이지요. 뉴스 말이 아니야. 말이지. 뉴스는 정보지. 그 정보지. 뉴스는 지식이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정보 지식이죠. 정보 지식. 정보 지식 감정 이런 거 있죠. 정보 뭐라고? 정보 지식 감정 이런 거 이런 거는 뒤에다가 이렇게 써가지고 요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동격절이라고 그래. 뭐라고 한다고? 동격절. 뭐라고 한다고? 동격절. 동격절. 동격절이라고 그래. 절이야 절. 동격절이라고. 동격절이라고 그래. 동격절. 자. 뉴스 대시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사실 있죠. 그럼 뭐야? The news that Jesus was crucified on the cross.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야. 이게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 동격. 여기 보시면 그가 있다 집에. 그가 집에 오신 거지. 그가 집에 계신 거지. 그가 집에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야. 사실인데 뭐라고? 그가 집에 계신 사실이 알려졌다. 사실은 사물이야, 사람이야? 사물이니까 동사 뭐 써야 돼? 주비디. 주비디를 써야 됩니다. 자, 그가 집에 계시다. 할까? Jesus 뭐야? He, 대문자로 썼죠? He was, 집에 계시다 뭐야? At home. 이렇게 해도 되고, at home 뭐야? at home 감정적으로 계시는 거, 그러니까 집 안에 계셨단 말이야. in the house. 그쵸? Jesus in the house. 그죠?
The news that, 그죠? The news that Jesus is in the house. 해보시죠. The news that. 기다려, 기다려. The news that 하고 기다려. The news that Jesus was in the house. Okay? The news was 알려졌다요. 알려졌다. News was 알려졌다. Was 알다가 뭐지? No. 과거니까 known. 해도 되고 들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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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ard. Heard. ED로니까 ED니까. 그 다음에 알려졌다 따라 뭘 할 수 있어? Reported. Report. 어, 좋아, 좋아. 뭐라고? Share. 그렇지, 괜찮지. 그것도. Share가 된다면 뭐도 되는 거야, 그러면? Presented 되죠. Presented. 어, 좋아, 좋아. Present. 어, 좋아, 좋아. 생각 안 했는데 해놨어, 지금. 그 다음에 또 뭐도 돼? 알려졌다. Inform죠? Inform도 돼. Inform. 어, 되게 많이 되네. 그지? 어? 알려졌다 하나만 되지 않잖아. 그지? 이렇게 동사를 많이 알아야지 영어 잘할 수 있다, 없다? 잘할 수 있다. 잘할 수 있다. 자, 요거 다 들으시고, 이제. 요거 끝나면, 요거가 끝나면 뭐가 나와요? 이제 영어 설교 과정이 있어, 영어 설교 과정. 영어 설교 과정을 들으시면 더 많은 걸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요 정도면 일기 쓸 수 있죠? 이거 다 지금 일기 영어인 거 알지? 일기 영어. 다 이거 일기 영어야. 자, 알려졌다가 말이라고 생각하잖아. 그럼 뭐야? Presented, Share, Deliver 이런 게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Deliver는 괜찮아. Deliver도 그죠? 말했다가 Deliver 가능하고. 뭐도 가능해? told도 되네, reported도 되고, heard도 되고, known 되고, 되게 많이 있죠, 그죠? 그래서 그 소식인데 어떤 소식이야? 그가 있다는 소식. 자, 그러면 나는 들었다 해봐. 나는 들었다. I heard the news that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 Jesus died for me. 어, 아니마 I heard the information 해봐. 나는 정보를 들었다. I heard the information, 그죠? I heard the news. 자, 순간 영어로 순간. At the moment, 그쵸? 순간이 뭐라고? At the moment. 때, when의 다른 말이 뭐랬어? 그치, at the moment이 뭐 쓸 수 있지? When도 쓸 수 있죠. 하자마자 뭐였지? At once. 또? 그 즉시고. Just now. As soon as. As soon as가 아니라 as soon as입니다. As soon as. 빨리 읽으셔야 돼. 해봐, as soon as. As soon as는 여기 오기 전에, 여기 오기 전에는 as soon as를 했고요, 전라도로. 여기 오셔서는 뭐 이렇게? As soon as. As soon. As 해봐, as soon. As soon as. As soon as. 어떻게 읽는다고? As soon as. As soon as. As soon as. As soon as. 오기 전에는 as soon as. 오고 나서는 as soon as. 빨리 읽어봐, as soon as. As soon as. 하자마자는 뭐라고? As soon as. As soon as. 자. 야, 내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뭐야? 들었을 때 뭐라고? At the moment, I heard the news that Jesus died for me. 어, 할 수 있지? 해봐, 시작. At the moment, I heard the news that Jesus died for me. 나는 결정했다. I decided 예수님 따르기로. To follow Jesus. 그치? 이게 제 얘기예요, 제 얘기. 교회 갔는데 한 분도 얘기 안 해줬더라고요. 누가 와서 얘기해줬어. 내가 그 부흥회에서 한번 들었거든요. 부흥회 할 때 하더라고. 너는 죄인이고 예수님이 너의 죄를 위해 죽었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그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 했어요. 이 세상에 나 아무도 사랑해 주지 않았는데 예수님 나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오늘부터 예수님 따라가겠다 생각을 했어요. 오케이? 해봐, 시작. At the moment, I heard the news that Jesus died for me. I decide to follow him. 자, 해봐, 시작. 정신 안 차리고 있어, 진짜, 자식. 다시 한번 시작. At the moment, I heard the news. I heard the news that Jesus died for me. Jesus 다시 한번 시작. At the moment, I heard the news that Jesus died for me. 예수님이 날 위해 죽었다라는 뉴스가 뭐라고? The news that Jesus died for me. 예수님이 날 위해 죽었다는 뉴스가 The news that Jesus died for me. 그러니까 따라하면 쉬운데 혼자만 안 해, 진짜. 이러면 곤란해, 이러면. 욕 나오려고 이러면 독사 아니지, 여긴 아니지. 자, 됐죠? 다시 해볼게. 3일 후에, three days after, yes, Jesus returned, Jesus came back, Jesus stepped into, Jesus walked into Capernaum. 그 소식, the news that Jesus was in the house, Jesus was at home, was reported. 다른 사람들에게가 뭐야? To others. Other people 좋고 others. 그냥 다른 사람들, other people 안 하고 뭐라고 그래? 그냥 to others라고 하면 돼요. To others. 됐죠? 자, 이 정도 할 수 있겠죠? Yeah. 자, 자꾸 보고 연습하셔야 돼. 이거 보시면서. 계속 보면서 그냥 그대로 하는 거 연습하시면 돼. 자, 두 번째.
많은 사람들. 자, 모여졌다. 우리 더럽게 많이 했죠? Dirty many, right? 더럽게? 더럽게. 아주 많이 했어요. 아니, 밑바닥에서 올라와가지고 좋은 단어를 못 써. 자, 이렇게 밑바닥에 올라와서. 자, 많은 사람들 뭐야? Many. 자, many people도 되게 많습니다. 자, many. 다른 말 뭐 있어? A lot of. A lot of 있고 또? A great number of. 또? 또? A multitude of, 그죠? 뭐라고? A multitude of. 자, great 대신 쓸 수 있는 건 뭐랬지? Exorbitant. Exorbitant amount of. Exorbitant number of. Exorbitant number of people. 그죠? Many people. 그지? People. 자, 모였다 했지, 모였다. 모였다, 모였어. Gather 있었고 또? 어제 했어요. 자, gather 또 뭐 있었어? Convene. 어제 했잖아, 또. 개체처럼 모였다 있었잖아. Swarm. Swarm. 어제 안 했나요? 했는데 또 그의 집에. 자, 집 아닌 뭐야? In his house. 집 주소면 뭐야? At his house. At his house. At his house. 그치? At his house. 많은 사람들이 그의 집에 모였다. 됐죠? 많은 사람들 했지? 어. 모였다, 뭐라 모였다? Gather. Convene. Swarm. Gather. Convene. 자, 소환해서 모이면 convene. 개떼처럼 모이면? Swarm. Swarm. 그냥 모이면? Ga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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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arm. Convene. 다시. Gather. Swarm. Convene. 애워. Swa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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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ther. Swarm. Convene. 제발. Gather. 자, 또. 모였다. 다른 말은 뭐예요? Came together. Came together. 자, 단어 많이 오면 정말 좋아요. Came together. 야, 모였다. 다른 거 생각한다. 뭐 생각나네? Came together. Came together. 왔는데 어떻게 왔어? 함께 왔으니까 모였다 맞죠? Came together. 해봐. Came together. 어, 이제 좀 잘하는 것 같아. 영자 많이 늘었어요. 13번, 13년이 가니까. 이렇게 하면 복음서 끝났으면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쓰고 이제 로마서 할 거거든요. 로마서? 로마서? 로마서 하면 어떻게 이제 다 교리잖아요. 그러니까 설교 막 나올 거야. 그때 하면은. 나 지금 열심히 해야 돼. 자, many people. A lot of people, a great number of people, an exorbitant amount of people. 여기 때는 on이라고 써야지, on. An exorbitant amount of people, a great number of people gather, convene, swarm, came together. At his house, in his house. Okay? At his house, in his house. 거기엔 더 이상 공간이 없었다. 공간 영어는 뭐지, 공간? Space. 그렇죠. 자,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아니, 그러니까 영어로 뭐냐고. 있었다, 없었다? 아, there is. There is. There is. 사과가 있었다? There is an apple. 테이블 위에 사과가 있었다? There is. 거기 사람 있었다? There is. 귀신이 있었다? There is a ghost. There is. 고스트는 세 가지 뭐였어도? 고스트가 영어로 뭐였죠? 다른 말? Spiritual entity. 뭐라고? Spiritual entity. 까마귀 고기를 드셨나? Spiritual entity. 그죠? 또? Apparition. Apparition. Spiritual. 다시 spiritual ent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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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ter. Enter. Ent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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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거기에는 더 이상 공간이 없어. 뭐야? There was no. There was no. 과거죠. There was no. Space. 또 뭐 있냐면요. Room도 공간이에요. 해봐. There's no room. 공간이 없었다. 심지어. 도어에, 문에도. 이분 도어 아니야. 이분 장소잖아. 전서 넣어야죠. 이분 셋 중에야. 인이야, 온이야, 에시야. 아, 에터 도어. 에터 도어 맞았어, 맞았어. 에터 도어잖아. 장소니까. 장소는 에터 도어. 문 안에 들어갈 수 없잖아. 문 표면에 아니죠. 에터 도어 해봐. 에터 도어. 자, 문 근처에도 없었다. 자, 공간이 없었다. 뭐라고요? There's no room. There's no room. There's no room. 야, 내 마음에 요즘에 아마 나 사랑 안 하고 싶어. 내 말 사랑할 여유가 없어. 뭐라 그래야 되나? 사랑할 여유가 없어. There's no room. There's no room. 사랑을 목적으로 for love. For love. 해봤어. There's no room. There's no room. 나 로맨스. 아, 사치야, 사치. There's no room. There's no room for라 그래. No room for. 뭐라고 하노? 여유가 없다 뭐라? There's no room for. Love, romance. 사치야. 영어로 뭐라고? There's no room for romance. There's no room for man. 남자 사귈 없어요. There's no room for man. 그죠? 아야 그 뭐야? There's 그, 또 이런 거지. There's a room for Jesus.
뭐 주님을 향한 내 마음의 공간이 있어. 내 마음이야. 이거 룸이 마음의 공간도 있어요. No room. 해봐. I got a lot of room for you. I got a lot of room for you. 할 수 있겠죠? 자, 있었다. 있었다. 뭐라고? There. 그렇지. There was. 과거야. 지금 다 과거. There was. There was. There was. 한 중평. A leper. Leper. 자, 운반되어집니다. 명사 뒤에서 시작해. 뒤에서 운반되어진. 어? Deliver? 배달했어? Carried. 그렇지. Carried. 자, ED가 이렇게 수식하는 거죠. Carry 이렇게. There's a leper carried. 또. Moved. 네, 좋아. There's a leper moved. 또. 운반되어진. There's a leper brought. 좋았어. There's a leper brought. 또. 계속 시켜야지. There's a leper carried. There's a leper. Took. Taken. Taken, 뭐랄까? Taken. 이건 들기만 한 거예요. 붙잡았어요. 어. 근데 운반되어진 안 되죠. Taken. Taken. 위로 들었으면 up. 밑으로 했으면 down. 치워버렸으면 away. 안 돼. 안 돼. 그죠? 어, taken. Taken. Taken이 뭐야, 원래? 영화 제목이죠, Taken. 네. 납치당한. 납치당한. Taken, 납치당한. 유괴당한. 쓸 수 있어, 없어? 안 돼, 안 돼. Taken, Taken. 리암 네스 나오는 영화 있잖아. Taken. 어, 납치당한. 쓰면 안 돼. 그죠? 상관없겠다. Taken 할까? Taken? Taken. 그죠? 네 명의 친구들에 의하여 by four friends. By 그의 네 명. By his. By his. Four friends. By his four friends. 있었다. There was a leper. 운반되어진. Carry. Brought. Moved. By his four friends. 여기선 carry가 좋습니다. Carry. 들고 다니, 들고 다니. Carry. 해봐. Carry. Carry. 업고 다니는 뭐야? 내가 너를 업고 키웠어. 그걸 뭐야? I carried you. On my back. On my back. 부기 부기 그죠? I carried you on my back. 그죠? I carried you. 내가 업고 다니. In my arms. In my arms. Carried you in my arms. I carried you on my back. In my back 아니죠? In my back 아니죠? 아, 나 집어넣었어. 로봇이야? On my back. On my back. I carried you on my shoulders. I carried you on my 이거 뭐라고 하지? 이거 뭐라고 하지? 이거? 무등 아닌가? 목마. 목마. 목마가 뭐야? I carried you on my shoulders. I carried you on my shoulders. 어부바는 어부바 어부바이요 뭐야? Carried you on the back. Carried you on the back. 그죠? Carried you. 자, 그들은 데리고 갈 수가 없었다. 자, 없었다. 뭐뭐 할 수 없었다는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뭐지? 과거니까. They. 그죠. Couldn't. 과거야. 과거 지금. Couldn't. Couldn't. 데리고 가다. Take죠? 너도 뭐네? Carry. Bring. 다 쓸 수 있어. Take. Carry. Bring. Move. 다 가능해. 가리고 갈 수 없다. 그의 친구를. Their. Friend. Friend. 자, 그 군중을 뚫고 또나 그렇지. Through the crowd. 잘했어요. Through the 뭐라고? Through the. 아, 드디어 했네. 네네네 뭐랬어? 네네? 네네? All throughout. All throughout. All throughout. 통과는 뭐라고? Through. 뚜루뚜루뚜루 아기상어 뚜루뚜루뚜루 아기상어 뚜루뚜루뚜루 뚜루는 또 동영상 듣는 분들은 뭐야 쟤들. 이분들 여러분이 동영상 들을 즈음에는 다 외국 가서 공부하고 계시고 여기서 장사하고 계실 거예요. 다 이분들 다 국제적인 리뷰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자, 데리고 갈 수 없었다. 자, they couldn't 쓰죠. couldn't. 뭐뭐 할 수 없었다는요. 이렇게도 쓸 수 있고 또 하나 이렇게 쓸 수 해봐. It was. 그치. It was impossible. impossible. 이렇게 쓸 수도 있어. 해봐. It was impossible. For them to. For them to. 그치. 해봐. It was impossible for them to. It was impossible for them to. They couldn't 뭐라고? It was impossible for them to. It was impossible for them to carry. Take. Move야. 자, cannot은 뭐로 바꿔? They cannot. It was impossible for them to. I cannot. I cannot. It was. I couldn't. It was impossible for me to. It was impossible for me to. 자, 너는 뭐야, 너는? It was impossible for you to. For you to. 해봐. It was impossible for me to. For me to. For me to. For you to. For her to. For him to. 그죠? 어, 뭐라고?
It was impossible for me to. 이거 리로 발음해요. 그 다음에 was for impossible for you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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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was impossible for them to. For them. For them to. For them to. 이렇게 읽어줘야 됩니다. 자, 쿨은 뭐라 쿨은? It was impossible. 못한다 뭐라고? Cannot. 아니면 it was impossible. 이렇게 두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친구를 데리고 자 해봐. 없었다. It was impossible for them to take their friend through the crowd. 예수님에게는 뭐야? To Jesus. 할 수가 없었다. 군중 때문에 because of the crowd, right? There's a, what kind of people are there? A great number of people are there, right? There were a great number of people, so it was impossible for them to bring the friend through the crowd, right? Through the crowd. Can you get the picture? Through the crowd. 이제 금방 할 수 있어야 돼. 자, 이렇게 하시고 꼭 연습하셔야 돼, 집에 가셔서. 한 번씩 봐줘야 돼요. 이거 다 써놨죠? 가리고 보는 거야, 계속. 그리고 일기도 써요. 일기도 이렇게. I came to the Hagwon, right? I came to Hagwon at, in the morning, 그죠? There are a lot of crowd. 학원에 사람 아무도 없어, 씨. It was possible for me to bring the crowd, 그죠? Bring the, 말씀이야. 아무도 없어서 가능해, 가능해. 그래서, so. 그들은 결정했다. They, 그렇죠. They? Decision. They? Decided. Decided. 자, decide 다른 말로. Made a decision to. 해봐, made a decision. 명사 그냥 쓰면 안 되죠? Made a decision. 어떻게 써, made a decision? Made a dec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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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de a decision. Decide to. Made a decision. Decision to. 시작. Decision to. Made a decision to. Decide to. Decide to. They decide to. 올라가기로 결정했다. 올라가다. Go up. Go up. Go up. 자, 또. Climb up. Climb up. Climb up. 또. Build up? 아니요, build up. 그냥 짓는 거고. 또. Climb up. Step up. 오, 그렇지. Step up. Walk up. Walk up. 아, 걸어 올라가긴 힘들지. Move up. Move up. 기어. 기어가다 뭐야? 기어가다. Crawl up. Crawl up. 기어 올라가면 crawl up이야. Crawl up. 근데 이거 기어 올라가면 안 되지. 여기 이렇게. 또. 해봐. Go up. Step up. Move up. Climb up. 여기서는 다 이건 자동사. 이건 자동사. 그러면 climb up the roof. 해봐. Climb up the roof.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갈 때는 they step, step up, move up to the roof이야. 자동사니까 뒤에 전체가 와야 되잖아. 해봐 to the roof. To the roof. To the roof. To the roof. They decide. 너 글씨가 더 날아가냐. 그죠? They decide to go up, step up, move up to the roof. 아니면 climb up the roof. Climb up the roof. 앞에서 ladder 배웠지. Ladder. Climb up the ladder. 그죠? Climb up the ladder. 또 뭐 있어? 올라가다. Ascend. Ascend to. Ascend. 약간 이렇게 올라가는 거 이렇게 쭉 이렇게 쓸 수 있어 없어? 안 돼. 이거는 뭐야? Angel만 가능해. Angel. 안 돼서 go up, step up, move up. Okay? Go up, step up, move up. 아니면 climb up the roof. Climb up the roof. 아니면 go up, step up, move up to the roof. 자동사니까 목적어 못 오니까 이건 타동사니까 목적어 올 수 있어요. Climb. 해봐. Climb up the roof. 이건 어디까지 해봐야 돼? Go up to. Go up to. Walk up to, move up to, step up to, okay? Step up to the roof. 지붕까지죠? To the roof. 그 집이. The roof of the house. 그치? Roof of the house. 뭐라? 잘 써야 되는데. Roof of the house. 뒤에 뭐 있어? 뒤에 답지 다 나옵니다. 여긴 안 나오는데. 보시면 돼. Roof of the house. Roof of the house. 그리고 구멍을 냈다. And 구멍을 냈다. Make a hole. 잘했어. Made a hole. Made a hole. 또? Made a hole. 지붕 안에. In the roof. 또? Made a hole. 또 다른 거. 구멍을 냈다. 구멍 냈다. 뭐 영어로? Made sink. 예? 구멍을 내다. Drill the roof. 자, 목적어 바로 썼어. Drill the roof. Drill.
그죠? Drill. 해봐. Drill the roof. Drill the roof. 또. Made a roof. Drill the roof. 또 뭐? 아, 이렇게 써도 돼. Had a hole. Had a hole. 가졌다. Put a hole. 가능해. Put a hole. 그죠? Get a hole. Get a hole. 뭐가 제일 좋아? Made a hole. 잘했어. 자, 구명을 내다 뭐라고? Made a hole. Made a hole. 아니, 뭐도 돼. Open the roof. Open the roof. 열어버렸잖아. 그죠? 어? Open the roof. 또 찢어버렸다. Tear. 그죠? Tear. 해봐. Tear. Tear the roof. 해봐. Tear the roof. 뜯어냈다. 뜯어냈다. 그 다음에 또 Remove. Remove the roof. 이게 다 구멍을 낸 거야. 자, 어떤 게 제일 큰 구멍 낸 거예요? Remove. 지붕을 뜯어버렸어. 그죠? 그러니까 뜯었으니까 Remove some tiles 할까? Some tiles. You know, these tiles, okay? Remove some tiles of the roof. 가능하죠? Remove the some tiles of the roof. 뜯어냈다. 자, 뜯어냈다 뭐라고? Tear. Tear. 찢다. Open. Open. Remove. Okay? 요런 거 쓰면 돼. Drill. Drill. Made a hole. 다양하게 쓸 수 있습니다. Open the roof. Open the roof. 그죠? Made an opening. Made an opening. Hole 대신 뭘 쓸 수 있어? Made an? 구멍이 영어로 뭐라고? Opening. 구멍이 영어로 뭐야? Opening. Made an opening. Had an opening. Okay? Made an opening. Get an opening. Opening. Tear the roof. If you tear the roof, what's going to happen? You're going to make an opening, right? So through the opening, big opening. 여기다가 big opening. 구멍이 뭐라고 영어로? Hole. 아니면 opening. Hole. 아니면 뭐야? Opening. Hole에 hole. Hole. 자, 그 지붕 안에 in the roof입니다. 아니면 through the roof. Made an big opening in the roof. 아니면 on the roof도 상관없겠지만 인도해야 되지. 내려야 되니까. Made a big opening 됐습니다. 자, 잠깐. 그들은 내렸다. They. 내렸다. 라푼젤, 라푼젤, 머리를 내려줘. 머리를 내려줘. 라푼젤, 라푼젤, 머리를 내려줘. 뭐라 그래요? 그 말 못하면 못 올라가는 거야, 이제. 라푼젤, 라푼젤, hair. Carry down. Hair, yeah! 그 라푼젤이랑 그래 결혼 못했대. 그죠? 라푼젤 몰려가지고. 머리를 내려줘. Carry down. Put down your hair. Put down your hair. Put down your hair. 좋아. Put down your hair. 좋아. Put down. 쓸게요. Put down. Okay. Put down your hair. 하면 가발 내릴 수도 있어요. 정확하게. 머리를 내려줘. Put down. 또. 매트리야. 매트를. Put down the mat. Put down the mat. 가능하죠? Put down the mat. Okay. That's okay. 또. 그 중풍장과 그 위에 누워있는 아저씨한테 쉽게 할 거예요. Put down the mat. 또. 내려라. 내려라. 위는 뭐야? 위. 윗부분. 업의 형용사 뭐야? 자, 머리가 이게 지금 상체, 상체. This is body, right? Yeah. 상체 형으로 뭐야? 무슨 body? High. 아니, high는 높은 거고. Upper body. Uppercut. Upper body. 밑에는? 아. Under. 아니야. Lower body. Lower body. 해봐. Upper body workout. This is 상체 운동 뭐라? Upper body workout. 하체 운동. Lower body workout. 자, 앞에는 위에는 뭐라고? Upper. Up은 부사예요. 부사. Down 부사 쓰면 안 됩니다. 형용사 아니에요. Up의 형용사는 upper. Down의 형용사는 lower. Lower body. Okay. Lower body. 그죠? 그래서 upper side, lower side. Okay. Lower. 아래 부분? Lower side. Upper side. Okay. 그래서 lower가 뭐야? 아래잖아. 그래서 lower에 내리라는 뜻도 있어요. Lowered. Lowered. Lower the mat. Lower the mat. Lower the mat. 자, 저번에 이거 봐요. 이거지 지금. 네. 중풍병자가 누워있잖아. 저번에 누워있다 할 때, 야, 배 깔고 누워 쉽게 알려줬죠? 네. 뭐였어? On her stomach. On her stomach. Hey, on her stomach. 그랬죠? 배 깔고 누워가 뭐라고? On your stomach. 이렇게 알려줬잖아. 그죠? 등 대고 누워는 뭐랬어? On your back 이렇게 알려줬어요. 원래 앞엔 lie를 붙여야 되는데 없어도 뭐다? 깔고 앉아있다 되잖아. 그죠? 그래서 이게
중풍병자가 그 위에 누워있다. 아주 쉽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중풍병자가 with the leper. Leper on it. 이런 끝나는 거야. With a leper on it. 해봐. With a leper on it. 그죠? With a leper on it. The mat. The mat. 자, 어려운 영어를 어떻게? 쉽게 한다. 뭘로? 전치사를 쓰면 누워있는 건 동시동작이 아니야. 동시동작이잖아. 지금 내렸을 때 옆에 누워있었잖아. 그죠? 그러니까 동시동작에는 with를 쓰면 된다. 이러죠. With the leper on it. 시작. With a leper on it. 원래 여기다가 lying이라고 써야죠. Lying on it. Lying on it. 누워있다가 뭐라고? Lying on it. Lying on it. 자, 그들은 내렸다 다시. They lowered the mat죠? They lowered the mat. They put down the mat. 좋았어. Put down은 근데 put down은 약간 이렇게 내려놓는 거예요. 뒤질 수도 있어. lower. lower가 좋아. lower. 또 뭐 있을까? 이렇게 내렸잖아, 지금요. 그죠? 이렇게. 그 로프가, 매트가 내려가게 했죠? 내려가게 허락한 거야, 이렇게. 허락. 그래서 let down을 씁니다. let down. let down. Let down. 그럼 라푼젤, 네 머리를 내려줘. Let down your hair. 라푼젤, let down your h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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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let down. Let down. Let 허락하다, 허락하다. Let down. 내려가기를 let. 푸는 거야, 푸는 거야. 그럼 가죠. Let down. Let down. 올라가게 하다 뭐야? Let up. Let up. Let down. Let down your hair. 라푼젤, lower your hair. Put down. Put down은 뭐야? 딱 내려놓는 거야. 그래서 put down 잘못하면 어떻게 해? 이게? 죽을 수도 있어요. 야, put down. 예. 아, 중풍병자야. 나 죽이려고 그러니? 그죠? Let down your hair. Let down your hair. 그죠? Let down 아니면 lower. Lower. 가고. 그들은 내렸다. They let down. Put down. Lower the mat with the leper on it. With the leper on it. 뭐라고? With the leper on it. 아주 쉽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예수님 보셨다. Jesus. Saw. 다른 말. Looking. 오, 좋아. 꼬라 보셨다. Look that. 또. Watch it. Watch it. 그렇지. 움직이는 거 보시는 거지. Watch it. 가능해. 또. 자, watch는 어떻게 해서 watch는?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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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담. 그래서, 집 지키는 걔는 뭐라 그래? Watchdog. 경비견. 경비견. 경비. Watch. Watch, watch, watch. 또. 또 있어. Stare at. 꼬라보셨다. 또 있었죠? Stare. 자, 또. 목도. Glare at. 이글 이글 보셨다. Glare at. 좋아, 좋아. Glare at. 쓸 수. 또 뭐 있어, 또. Witness. Witness. 증거하시려고 보셨다. Witness. 그죠? 자, 뭘 봤어? 그들의 믿음 봤어. 중풍병자의 믿음이에요? 그들의 믿음이에요? 구원은 여러분의 믿음으로 봤습니다. 근데 기적은 여러분의 믿음으로도 일어날 수 있어요. 오케이? 구원은 뭐야? 내 믿음을 받는 거야. 근데 기적은 여러분의 믿음이 일어날 수 있어. 그러니까 엄마가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아들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어 없어? 있어. 근데 아들 아무리 기도해도 걔는 구원을 못 받아. 걔는 지가 믿어야 돼. 오케이? 그래서 구원 그들의 믿음 보셨어. 아멘. 그러니까 세상이 썩은 이유는 뭐 때문에? 교회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치? 다 뭐야? 다 내 잘못이요. 응? 다 잘못이요. 내 잘못. 다 내 잘못이요. 지졌어. 써. 뭐야? 그들의 믿음을. Their faith야. 자, 중요한 건 한 사람이냐 여러 사람이냐. 그렇죠. 여러 사람이 믿는 건 정말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잖아요. 그럼 기적이 안 일어나요. 그래서 교회가 뭐야? 하나가 돼야 돼. 이게 이거 신천지에 쓰는데 이거 신천지. 이거 다 잎사귀 해가지고 데리고 와가지고 데리고 간다고. 그치? 이거 아니야.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 이거 구원에 관한 거 아니에요. 아니죠? 기적에 관한 거야. 기적은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 보시면서. 자, 그 다음에, 그리고 베푸셨다. 베푸셨다. 자, 베푸셨다. 가는 거지. 베푸셨다. 다시 엔드로 간다. 엔드. 베푸셨다. 베푸셨다. 왜, 뭘 쉐어? 쉐어, 쉐어. 베푸셨다. 했잖아요. 베푸셨다. 어떤 기적을 했죠? 뭐라고요? 베푸셨다. 이거 행하신 거잖아. 베푸셨다. 뭐 있어요? 자, 몸으로 하면? 그렇죠. 이제 됐어. 이제 됐어. 몸으로 한 뭐야? perform. 어떤 기적 뭐야? perform a miracle. 자, 또. 수행하셨다. 업무로 하면. 몸으로 한 perform. 업무로 한 거면. 업무라. 일단 가장 쉬운 건. did. 업무로 하면. conduct. conducted. 자, 끝까지 다 하셨으면.
이거 배웠는데. 끝까지 다 뭐라고? Fulfill. Fulfill. 끝까지 다 했으면 뭐라고? Fulfill. 근데 Fulfill은 어디다 쓰냐면은 그때는 의지했어요. 의지. 의도. 뭐 계획 이런 거. 아니 Fulfill 아니고 뭐 있지? Carried out. 해봐. Carried out. 자, 또 해봐. Conducted. Perform. Carried out. 시작. Conducted. Perform. Carried out. Conducted. Perform. Carried out. 베푸셨다 뭐라고? Perform. 자, 행하신 거잖아요. 행하신 거. 그죠? 베푸셨다 행했죠. 행했다 뭐라고? Perform. Conducted. 업무. 공적으로 했으면 Conducted. Conducted. 육체로 했으면 Perform. 이건 뭐야? 이건 퍼포먼스죠. 퍼포먼스. 그죠? 그래서 Perform. Conducted. Carried out. 했죠? 어떤 기적을?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심에 의하여, 의하여 뭐지? By 그죠? By 말씀하다. Talking to. 아니면 by saying to. 그죠? By saying to the leper. 이와 같이. Like this. 뭐라 그랬어? Son. 아들아. Son. 너의 죄들이 용서를 받다. Your sins 한수해 보고 이거 사람 사물 사물이니까 뭐야 보고 했죠? Are forgiven. 좋아 다시 가봐. 용서 받았다 다른 걸로. 용서 받았다 빨리 바꿔봐. 너의 죄들이 removed. 오 잘했어 잘했어 removed. Thrown away. PP로 써요 PP로. Thrown away. 또 taken care of. 제거하다가 있어요. Taken care of에. I take care of it. 나 그를 죽였다 이런 뜻이 있어. I taken care of. Taken care of. 자 잘했어. 그죠? 용서받다 뭐라고? Your sins are removed. Your sins are removed. 너의 죄가 제거되어졌다. 이거 어때? Your sins are destroyed. 그죠? Your sins are taken away. Your sins are moved away. 한두 개가 아니지. 계속 나와야죠. Moved 해봐. Moved away. Moved away. 다이어워 시작. Forgiven. Removed. Taken care of. 자 제거하다 형입니다. 제거하다. Remove. Move away. Throw away. 그죠? 그 thrown away. Forgiven. Removed. Taken care of. Destroy. 그죠? 완전히 멸절됐다. Demolished. Demolished. 그죠? 자 동사는 어떻게 쓰세요? Your sins. 이리 선생 그냥 동사로 없어지다, 없어지다, disappear, disappear, disappear. 너의 죄가 없어졌다. Your sins disappear. 여기는 뭐라? Your sins are forgiven. 해볼까? Your sins are forgiven. Your sins are forgiven. 그죠? 그래서 your sins are forgiven까지 같이 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Our sins are forgiven, Father. 하나님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이 중풍병자가 누군가를 믿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그 중풍병자 믿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같이 노력하고 교회가 하나 돼서 하나님 복음에 하나 되고 전도에 하나 되고 하나님 우리가 예배에 하나 되고 찬양에 하나 되어 성령 받자 그러면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열심히 말씀 보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오직 예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듣는 모든 사람 인생에도 오직 예수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in Jesus name we pray. Amen. 네.